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떡볶이를 소개하는 떡볶이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대표 짜장떡볶이 맛집으로 손꼽히는 진미떡볶이에 왔습니다. 신당동 떡볶이타운 바로 맞은편에 있음에도 오랜 시간 본인의 스타일을 지켜온 짜장떡볶이의 진수라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짠! 오늘은 이렇게 신당동에 있는 진미떡볶이에 왔습니다. 저는 떡볶이 1인분에 튀김 1인분, 김밥 1인분 이렇게 총 3가지 메뉴 주문했어요. 저는 떡볶이에 국물이 많아서 국물떡볶이구나 생각했는데 숟가락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아 진짜 여러분 말씀대로 개인 숟가락 하나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국물 먼저를 못해요. 그래도 포크로나마 국물 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물은 국물떡볶이처럼 굉장히 묽은 편인데 또 농도는 굉장히 진하죠. 맑은 국물 스타일은 아니에요. 바로 그럼 떡부터 먹어볼게요. 떡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굉장히 얇고 길쭉한 밀떡인데 마치 꽈배기처럼 뭔가 모양이 꼬불꼬불해요. 뭐랄까? 살짝만 데쳐진 생밀가루를 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밀가루 자체의 맛과 식감이 굉장히 강해요. 엄청 큰 판에서 양을 엄청 많이 해서 막 끓이고 계시길래 떡이 완전히 퍼졌을 줄 알았는데 퍼진 느낌도 전혀 없어요. 양념 듬뿍 찍어서 짜장떡볶이인데 춘장 맛이 거의 안 느껴져요. 제가 잘못 느낀 건가 하고 한 번 더 먹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춘장 맛이라기보단 눈 감고 먹으면 그냥 감칠맛 강한 빨간 떡볶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요. 혀끝이 살짝 따가운 정도? 그리고 이 국물에서도 느껴지는 맨들맨들한 맛이 단맛이에요. 단맛도 굉장히 강합니다. 생김새랑 이름은 분명 짜장떡볶이인데 짜장 맛이 느껴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떡볶이더라고요. 익숙한 조미료의 감칠맛이 아닌 이 집만의 독특하고 진한 감칠맛이 특색 있게 느껴졌고 고춧가루와 후추의 칼칼한 매콤함과 강한 단맛이 특징이에요. 떡볶이! 그리고 어묵은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있네요. 아까 떡볶이 퍼주실 때 봤더니 어묵을 어묵탕에서 바로 꺼내서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묵 맛이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되네요. 양념 맛이 너무 강해서 어묵 맛이 안 느껴져요. 근데 제가 기본으로 주시는 어묵 국물 먹어봤거든요. 어묵 국물 정말 맛있어요. 진짜 진하고 딱 옛날 스타일의 어묵 맛이에요. 엄청 진해요. 제 스타일입니다. 겨울에 왔으면 어묵도 1인분 시켜 먹었을 것 같아요. 떡볶이! 맛있어. 이거는 딱딱해요. 아까 처음에 먹었던 떡은 끓인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생밀가루 식감이 느껴졌다면 이거는 너무 오래 끓여서 퍼지고 식은 뒤에 딱딱해진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무래도 떡볶이 끓이는 판이 크고 깊다 보니까 이게 골고루 떡이 안 익는 것 같아요. 사실 떡에 양념이 잘 배었다는 느낌도 잘 모르겠는 게 양념이 너무 강해서 입안에서는 떡이랑 양념이랑 따로 노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개인적으로는 양념은 좀 괜찮은데 떡의 식감이랑 맛이 굉장히 아쉬운 편이네요. 떡볶이 양념의 독특한 감칠맛이 특색 있고 계속 손이 가는 매력이 있는데 짜고 달고 간이 너무 강해서 제 입맛엔 부담스럽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양념맛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떡의 상태나 재료와의 조합은 많이 아쉬웠어요. 떡볶이! 이번엔 김밥! 김밥은 주문하자마자 사장님께서 바로 싸주시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내용물이 굉장히 단촐하게 들어있는 편이고 그래서 딱 평범한 그 이상 그 이하의 맛도 아니에요. 살짝 매콤한 떡볶이 맛을 김밥이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찍어 먹으니까 간이 훨씬 더 잘 맞아요. 이번엔 튀김. 튀김은 김말이 2개, 오징어 2개, 야끼만두 1개 이렇게 총 5개예요. 오징어 먹어볼게요. 그냥 시판용 튀김 맛입니다. 반죽이 너무 두꺼워요.
이번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튀김 반죽이 너무 두꺼워서 먹자마자 되게 느끼했는데 찍어 먹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찍어 먹는 게 나았다. 김말이도. 너무 딱딱해. 주문할 때 튀김을 떡볶이에 묻혀줄지 따로 줄지 모르셔서 저는 튀김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따로 주문했는데 차라리 묻혀 먹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기름 전내가 느껴지고 겉뿐만 아니라 속재료까지 딱딱할 정도로 말랐어요. 튀김은 비추하고 싶습니다.